XSFM입니다. IDWK 그하실의 유승규 PD입니다. 락다운, 경찰력, 강제력이 동원된 전국민에 대한 이동의 자유 제한. 한국 바깥 수많은 나라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늘 집안에 있어서 모를 수도 있는 홍소라 박사도 프랑스 전역 락다운 7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그것은 알기 싫다는 2020년 5월 6일 기준 세계 다섯 번째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 프랑스의 이야기입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과 토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는 프랑스 얘기를 할 겁니다. 유승균 PD입니다. 윤세민 에디터가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네, 락다운 상태에서 할 거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잠시 후에 홍 박사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액세스몰 음향기기 섹션, 핸드워시와 올인원 속도 역시 빅그린,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릎핀, 마구 긁고 노는 케미하우스 애견매트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유해물질 안전기준 통과로 믿을 수 있고 반려동물이 더 좋아하는 케미하우스 애견매트. 지루성 두피염이라 가렵고요. 머릿결은 푸석푸석하니 엉겨붙어요. 게다가 이젠 머리카락까지 많이 빠지니까 너무 불안한 거 있죠? 샴푸 아무거나 쓸 때는 이미 지난 것 같고 좋다는 거 많이 써봤는데 글쎄요. 뭐 없을까요?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요. 구스베리 추출물로 모근을 더 건강하게, 자연 유래 성분으로 자극 없는 세정력, 뛰어난 보습 효과와 영양 공급까지. Big Green. 이젠 탈모 샴푸도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빅그린에서 에코 선물 세트를 더 큰 할인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선물 세트 이름이 왜 에코인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은 아직 에코 선물 세트를 안 사보신 분이죠. 사보시면 바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강아지 샴푸 500ml 2개와 에코백 포장 세트를 무려 82% 할인된 9,900원에 구매 가능하고요. 82%를 네. 할인할 거면 왜 장사를 하는지 가끔 의문이 듭니다. 그냥 재고 정리일 수도 있어요. 손해보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 확신하진 않습니다. 네. 아기용 바디워시, 컨디셔너, 크림이 모두 포함된 세트도 31,5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좋네요. 아기용품이야말로 정말 비싸도 말 못하고 사는 제품들인데요. 그런 퀄리티입니다. 이 광고 문구를 쓰는 분이 가장 잘 알고 있죠. 그럼요. 자연주의를 표방하는 빅그린의 제품들이 이 가격이면 추천드릴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빅그린 전통의 제품들, 헤어로스와 투쓰리 샴푸는 물론 온몸 어디나 대응 가능한 올인원 내추럴 소비 포함된 17가지 입맛대로 세트를 구성해 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액세스몰로 가서 세트 구성을 살펴보시고 원하시는 상품을 골라 담으시면 세트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할인도 네. 되고요. 포장이 정말 마음에 드실 거예요. 안 사보신 분들은 액세스몰로 가주시고요. 우리가 어제 이 시간에 배운 게 많아요. 저는 의외로 그랬어요. 저는 그냥 제가 아는 얘기만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고민해볼 지점들이 많았습니다. 북극영호 소장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게요. 이게 지금 표준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죠. 네,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 되게 가치가 있네요. 네. 전통적인 표준을 따라했던 이유, 따랐을 때 결과. 근데 따라할 이유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네. 네. 이런 상황들을 보았습니다. 한국에 앉아있으면 왜 한국만 다른가라는 고민을 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네. 그냥 안전하게 살면 되는 거지. 그렇죠. 네. 뭐 한국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잘 시행된 것도 있지만 또 일부분은 의료진들이 고생을 해서 틀어막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또 보완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네. 한국 가서야 되네 지금 공통점이 있다면, 국민들이 지금 심리적으로는 나름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안 그런 곳도 있어요. 예를 들면 프랑스입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보기 위해서. 파리에 잠행하고 있는. 제가 알기로는 집 밖에 안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홍소라 박사를 연결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집 밖에 못 나가고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 박사님은 또 저희와는 다르게 밖에를 주기적으로 나가주셔야 에너지가 생기시는 분인데. 아니, 근데 달라요. 뭐가 달라요? 달라요. 뭐가? 그러니까 자의로 나가지 않는 것과 아, 그렇죠. 나갈 수 없는 것은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나갈 수 없어지면 그냥 평생 리니지만 하던 네. 예, 기어나가고 싶죠, 왠지. 갑자기 나가야 돼, I'm free! 이러면서. 그죠. 게다가 또 홍설아 박사는 지금 자랑할 게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그 아실에서 지금 뭐 벌써 얼마 만에 연결하는 건지 되게 오래됐는데 박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거짓말일 거예요. 옹박. 아니 근데 박사가 되기 전에는 이게 그렇게 대단해 보이더니. 되니까 또 땡도 아니야 돼 보니까. 거만해지셨네요. 박사가 되고 나니까 주변에 발이 트이는 게 다 박사인 거예요. 인생이 네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박사님이라고 불러드리는 게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계속 실패하길 바랬는데. 명예 석사 같은 근데, 거라도. 근데 그냥 석사는 석사라고 부른데 박사는 박사님이라고 부를까요? 아니요, 사실 저는 석사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구나. 그러게 중요한 질문이네. 아 이게 박사가 돼 보니까 박사가 우스워가지고 님자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군요. 그러네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옛날 만화에서 항상 로봇을 개발하는 사람이 박사님이어가지고. 아, 그래서 그렇구나. 님자가 저절로 붙는 게 아닐까요? 아, 석사는 그 흉계가 있어도 그걸 꾸미질 않아. 그렇죠, 네. 아니, 막, 아톰을 개발한 무슨 석사님,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아, 아톰을 만들어 놓고 논문은 통과를 못한 놈. 이런 뜻이니까. 아, 사실 그, 박사가 됐냐는 거 말고, 더 네. 궁금한 거는 이제 파리 시민으로서의 삶이 어떠냐는 거죠. 홍 박사의. 저는 지금 오늘 녹음하고 있는 오늘이 5월 6일이니까요. 네. 락다운이 7주째죠. 네. 락다운 시작하고 나서 장보러 나간 것만 딱 4번이에요. 장보러는 나갈 수 있습니까? 네, 장을 보러는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살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배달이 잘 돼 있지는 않은가 보네요? 배달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막 아마존, 지금은 이제 아마존 배달이 다시 재개되긴 했는데, 네. 직원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고 일을 시킨다 그래가지고 아마존이 얼마간 영업을 못한 적이 있고요. 이거는 또 우리나라에 그나마 아마존 좀 배송이 빠른 편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에 취미로 뜨개질을 하고 있어요. 뜨개질? 네. 네네네. 그래서 아니 왜 근데 뜨개질은 뭔가 딱 하면은 결과물이 보이니까 뭔가 재밌죠. 좀 뭘 하는 것 같고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 하여튼 뜨개질을 하고 있는데 뜨개실을 주문을 했더니 한 달 넘게 걸리더라고요. 한 달? 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제 덴마크에서 보내진 거라서 그렇기도 한데 한국에서 시켰으면 더 빨리 받지 않으셨을까요? 오래 걸려요. 아 그러게 한국에서 시켰으면 더 빨리 받았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덴마크에서 인편으로 걸어와도 한 달 걸리겠네. 아 장난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몸은 괜찮은 거예요? 아 네네 몸은 괜찮고 약간 정신적으로는 정상인 것 같진 않아요. 밖에 못 나가서? 이게 이렇게까지 중요한 문제인지 몰랐어요. 태어나서 처음이거든요. 약간 타이로 강제로 한 공간에 갇혀 있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는 일이 없는데 스트레스는 평소보다 더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지적 노동도 잘 안 되고 제가 그래서 요즘에 뜨개질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갇혀 있는 채로 온라인 수업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학생들도 확실히 학업 능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아, 홍 박사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지금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네. 그렇군요. 이거 락다운 언제까지 합니까? 아, 락다운은 5월 11일이 되면은 해제됩니다. 이것은 지난 4월 13일에 네. 마크롱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특별 연설을 했어요. 그때 발표한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내일 5월 7일 8시에 마크롱 대통령이 다시 한번 TV에 등장해서 특별 연설을 할 예정이거든요. 네. 네, 락다운 해제를 또 연기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요즘에 들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정돼 있는 걸로는 저희들이 통화하고 있는 홍 박사하고 통화하고 있는 동안에는 프랑스는 5월 11일까지 락다운을 유지를 할 상태이고 뭐 우리 정부도 그렇듯이 계속 그 상황을 보아가면서 이것을 풀지 말지를 결정할 텐데 한국은 락다운까지 간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적당히 주의하고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책을 조금 풀어놓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락다운에서 락다운이 풀린 정도의 상태를 예측할 수는 없거든요. 아마 락다운이 풀어지면 한국 정도 되려나요? 모르겠네요. 네, 락다운이 풀어진다고 해도 프랑스는 여전히 그 국가 비상사태
국가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 여기에서 국가 비상사태는 예전 2015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파리 테러가 있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때 선포됐던 게 국가 비상사태인데 이번에는 공공 보건 목적의 비상사태입니다. 그래서 3월 24일에 선포됐고 원래는 두 달 기간으로 계획이 됐는데 네. 5월 2일부터 다시 두 달이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7월 24일까지 프랑스는 국가 보건 비상사태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락다운이 다음 주에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프랑스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들에게 올 여름 휴가는 생각하지 말아라. 가지 마라. 계획도 짜지 말고 아직 뭐 숙박이나 교통편 예약도 하지 말라 말아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야 이게 프랑스에서는 그게 굉장히 큰 일 아닌가요? 그 나라는 바캉스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1년을 사는 열심히 사는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크리스마스 때 맛있는 거 먹으려고, 또 하나는 여름에 휴가 가려고. 네. 휴가가 길죠. 네, 한. 그러니까 보통 이제 1년에 쓸 수 있는 휴가들을 모으고 모으고 모아서 여름에 한꺼번에 쓰는 게 보통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한 달은 기본이죠. 한 달이 기본? 네. 중국 설날급이잖아요. 네네. 춘절급이잖아요. 고향 갔다 돌아오면 한 달.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여행 길이가 머니까 그렇다 치겠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게 꽉꽉 찬 일정으로 잘 바캉스를 다녀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달을 풀로 놀다 오죠. 그런 프랑스 사람들이 락다운을 경험해보지 않았던 한국인들도 진짜 승질나가지고 2주일, 3주일을 못 참고 밖에 나가 놀기도 하고 클럽도 많이 가고 이랬단 말입니다, 한국은. 근데 지금 락다운 7주 수준이 아니라 여름 휴가까지 가지 말라고 했으면 거의 사실상 반년 동안 이동을 통제당하는 셈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닥 크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랑스 현지 상황이 너무 좋지 않거든요. 어떻습니까? 수치를 보면 네. 5월 5일까지 누적 확진자가 13만 2,967명이고요. 네. 누적 사망자는 2만 5,531명입니다. 그러니까 즉 100만 명당 1,982명이 코로나에 걸린 것이거든요. 100만 명당 1,000명이면 네. 1,900명이면 1,000명당 2명. 네. 그리고 치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이 19.2%로 지금 19.2%요? 네. 우리나라 10배 정도. 1.4%잖아요. 이게 지금 프랑스도 지금 언론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프랑스가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게 외신을 말하고자 할 때 압도적인 1, 2, 3위가 위에 있거든요. 그 수로, 네. 예,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가 위에 있어서 프랑스가 안 보이는데 지금 홍소라 박사가 지금 그 13만 명에 해당하는 5월 5일자 자료를 줬잖아요. 전 지금 5월 6일자 자료를 보고 있는데 확진자가 3만 명이 늘었습니다. 어. 지금 터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이 5명당 1명꼴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휴가고 뭐고 아무 말도 못할 때네요. 네. 네. 그리고 왜 한국이 사망률이 2.4%라는 거를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면, 그러니까 프랑스에 건너온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보다 치사율이 이렇게까지 높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검사를 다 안 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프랑스에서는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검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5월 11일 이후부터는 달라질 거라고 마크롱 대통령이 발표를 했거든요. 네. 즉 5월 11일 이후에나 되어서야 유증상자가 모두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 그때 가서야 그렇다면요. 지금 네. 당장도 아니고 미래에 가서야 그 미래를 해봐야 한 주일 안 남았습니다만 미래에 가서야 의심 증상자를 전부 다 검진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력이 준비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된다면 확진자 수는 지금보다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몇 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보통 프랑스 인구 6천만에서 6,500만 정도를 보는데 네. 지금도 한국의 16배에서 17배에 해당하는 정도의 확진자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몇 배가 더 나와야 현실적인 수치일 것이다 라는 게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 이제 사망률이 너무 높아서 놀랐네요. 치사율 20%의 전염병이 돌아다닌다고 한다면 너무 무섭지 않나요?
근데 그러자면은 이런 얘기를 좀 궁금해해야 되는 게 지금 프랑스에서도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실제로는 12월부터 확진자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게 지금 저 이탈리아에서는 지난 봄에 이 얘기가 이미 나왔는데 네. 프랑스도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얘기가 표면에 떠오르기 전에 프랑스의 사회 분위기가 있었으니까 그걸 아실 거 아니에요, 홍 박사는. 그렇죠. 얘기 좀 해줘요. 예. 지금 현재는 걱정, 우려, 불안감 같은 게 사회 전반을 휩쓸고 있는 것과 완전히 반대로 락다운 실시 직전까지만 해도 프랑스 사회는 지금 같은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아마도 이제 UMC나 이제 세민 씨도 들어보셨을 텐데 지난 3월 7일에 왜 프랑스에서 스모프 축제했다고 그랬잖아요. 외신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프랑스 북서부의 해안 도시 랑데르노에서 스머프 축제라는 게 있었어요. 당시에 3,500여 명의 사람들이 이게 너무 신나가지고 스머프로 분장을 한 거예요. 자기 몸을 파란 칠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즐기는 모습. 또 락다운 직전에, 그러니까 이제 락다운이 시작되면은 식당이나 술집 같은 게 문을 닫게 되니까 아. 그 전에 마지막 순간을 즐기겠다 이러면서 네 사람들이 번화가에 몰려가지고 막 부쩍부쩍 되는 모습들이 한국 미디어를 통해서도 아마 전파가 알려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한국에서도 뉴스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되게 3월 초까지만 해도 한국도 이렇게 분위기가 지금과는 또 달랐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 프랑스 사람들을 어떻게 봤는지가 좀 기억이 나거든요. 네, 굉장히 놀랐죠. 네. 2, 3월은 한국인들이 심각한 공포 속에 뭐 모든 생활을 접고 가만히 있던 때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저 실제로 프랑스 사람들은 당시까지만 해도 이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건 들은 얘기인데, 어떤 파리의 어떤 대학교 중국학과에서 말하기 수업을 하면서 토론을 한 거예요. 마스크를 네.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중국학과의 네. 학생들끼리? 네네. 근데 이 중국학과 학생들 구성이 어떠냐면, 반은, 편의상 이렇게 말한다면, 프랑스 출신. 반은 중국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적은 프랑스인이긴 한데, 그러니까 편의상 출신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면 반반으로 나뉘는데, 네. 이 토론 때 그렇게 됐나 봐요. 프랑스 출신 학생들은 마스크 착용할 필요 없다. 해봐야 뭐 위화감만 준다. 에? 그리고 효용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중국 출신들은 아니다. 마스크 꼭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고, 끝까지 이게 평행선을 달렸다고 들었어요. 이래서 문과애들끼리 토론하게 두면 똥멍청이 같은 결론들만 나오는 거예요. 하여간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심각성을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그러네요. 상황이에요. 네. 그게 토론의 대상이 되는 것부터가 망했잖아. 그렇죠. 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이렇게 락다운 이전까지만 해도 프랑스 사회 분위기 자체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강건너 불구경했죠. 그러니까 코로나는 별거 아닌데 그저 사회 시스템이 덜 발전되어 있는 몇몇 나라에서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난리가 난 거다. 이 정도로만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와, 우한이나 상하이 같은데 관광 가본 적 없는 사람들인가 보네요. 네. 자기들이 따라갈 수 없는 미래인데 거기. 중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 자체에 사람들이 별다른 무게를 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어떤 겁니까? 이 현상이 특히나 프랑스 사람들이 뭐 안전 불감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쉽은 말로 개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럼 다른 원인이 있는 모양이군요. 저는 여기에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XSFM입니다. 회원 여러분, 제 동작을 먼저 보시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어깨는 곧게 펴고 양손을 허리에 편안하게 가져갑니다. 이때 엉덩이는 너무 뒤로 빠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양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호흡을 들이마신 채로 무릎을... 안 괜찮으시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르핀이라면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관절 건강엔 무르핀이니까요. Bluetooth, Headphone, Monster, Sony, Zebra, Wireless, Join the Freedom, Access Mall.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거? 유해물질 안전기준 통과로 믿을 수 있는 미끄럼 방지로 넘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음식물을 흘려도 잠깐 실례해도 쓱 닦아주면 그만 강한 내구성과 보건력으로 짓궂은 아이들도 거뜬하게 어? 갖고 싶어? 사람과 함께 동물과 함께 케미하우스 애견매트
요걸 좀 들어봅시다. 왜냐면은 정부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그 우리가 어제 북극영호 소장하고 이야기할 때는 사실 스웨덴이 잘못한 게 있으되 정부의 책임론을 얘기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선택한 게 있으니까. 네. 프랑스 정부는 뭘 잘못했습니까? 락다운이 3월 17일에 실시가 됐잖아요. 네. 그로부터 열흘 전입니다. 열흘 전인 3월 7일 마크롱 대통령과 영부인이 극장에 가서 극장에 자기네들이 가서 연극을 보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 연극 관람을 홍보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들이요, 연극을 보세요,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에? 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3월 11일에는 지금 코로나 사태하고 수년 전 2015년에 파리 테러 때를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네. 여러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인들은 즐거운 일상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별일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내보냈네요. 그렇죠. 그것도 대통령이 계속 그랬죠. 네.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는 3월 15일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3월 15일에 선거가 있었죠. 아. 그 얘기부터 좀 해봐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생각해보면 3월 7일에서 12일 사이에는요. 한국은 그냥 모든 언론이 비상상황이었어요. 그렇죠. 매일같이 숫자 얘기하고 불안감 이용한 마케팅 조심하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었어요. 불안감 네. 이용한 마케팅을 안 하고 언론이 의외로 정신 차리고 있던 때였어요. 네. 근데 이때 같은 시기에 프랑스의 대통령은 연극을 보자는 말을 하고 있었다. 선거를 앞두고. 아,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는 락다운에 들어갑니다. 그럼 락다운을 시작하는 시점에는 이 락다운 같은 극약 처방이 자기 나라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자기 나라를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감이 심했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 이제 식당이랑 술집 문 닫으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즐겨보자 이러면서 사람들이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게요. 그럼 이 락다운을 뜻하는 프랑스 단어는 콩핀네몽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거를 한국어가 불안사전으로 찾으면 감금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부터 감금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아, 감금이 되고 나서야? 감금이 된다고 발표를 하고 나서 정확하게 말한. 네네네. 그렇죠? 왜냐하면 언론에서도 이제부터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내용을 더 본격적으로 보도를 하고 프랑스 정부도 시민의식을 강조하기 시작해요. 그전까지 안 그러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프랑스 정부는 어떤 식이냐면, 네. 그러니까 프랑스의 코로나 확산이 막아지지 않는 것은 시민의식이 부족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아니, 예를 들면 그렇게 말하기엔 대통령이 네. 너무 연극을 봤잖아요. 그렇죠. 연극을 너무 보더라 했더니만 이렇게 나와요. 대통령도 나와야지. 의식이 부족한 시민 중 하나니까. 그렇죠. 아 이제. 그 시민들의 외출 통제를 예로 들어보면 락다운 이후에 프랑스에서 외출은 아주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면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규정이 그런데 점점 촘촘해지고 엄격해집니다. 우선 벌금이 처음에는 38유로였거든요. 네. 이게 135유로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5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오른 거고요. 아하. 그리고 현재로서는 지침을 계속 어겨서 중첩 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3,700유로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을 받게 될 수도 있어요. 3,700유로? 네. 그리고 처음에는 산책이나 운동 목적으로 외출할 시에는 시간 제한이나 이동 거리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아, 그런데 예. 점점 가면 갈수록 제한 사항이 추가되어서 이제는 주거지 반경 1km 이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추가되어 있어요. 아하. 이 일련의 과정, 그러니까 점점 더 그러니까 시민들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강조했던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의식 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정부는 현 상황을 초래한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공격하고 불평한 대상을 제공했던 것이죠. 이게 제가 그 프랑스하고 어제 얘기했던 저 북유럽하고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예전에는 한국 시민들이 좀 나쁜 습관이라고 여겨지던 건데 캠페인을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 이슈나 그게 뭐 위생이나 이런 거여도 좋고 사회 이슈여도 좋고 어떤 것들을 캠페인을 통해서 시민의식을 성숙시키려는 발로 그것을 참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통적으로.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캠페인 안 했으면 안 됐는데 캠페인 안 한 탓을
시민들에게 돌리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실제로 프랑스 정부는 아직까지도 실정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마크롱 대통령은 4월 13일 특별 연설에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프랑스도 그래서 이렇게 힘든다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고요. 아, 우리가 이제까지 손놨다라는 얘기는 뺐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로부터 이틀 후 4월 15일 프랑스 시사주간지 르푸안과의 인터뷰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그 1차 지방선거를 강행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걸 시인하면서도 만약 프랑스 과학자문위원회가 1차 지방선거 진행이 프랑스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면 절대로 선거를 강행하지는 않았을 것.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머, 나 왜 안 말려라는 말을 네. 대통령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해요? 정말 나이만 젊지 이명박하고 비슷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건 책임을 시인한 것도 아니고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러네요. 굉장히 모호한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이번에 선거를 치러봤습니다만 홍역을 심각하게 앓고 세계 2위에 해당하는 확진자 수 폭증을 경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온 국민이 하고 방역을 철저히 하고 이 과정을 다 거치고 선거를 했는데 프랑스는 선거가 뒤집혔죠. 모든 것이 철저해지기 전에 선거부터 했단 말이에요. 네. 이 아마 1차 지방선거였거든요, 그게. 네. 1차 지방선거 강행권은 현재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되고 나면 분명 프랑스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일단은 이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행했기도 하거니와 프랑스 보건부 장관이었던 사람이 1월달까지만 해도 프랑스의 보건부 장관이었던 사람이 2월에 갑자기 여당의 파리시장 후보로 들어가요. 아, 한국의 보건복지부 네. 장관이 이 상황에서 직을 던지고 출마를 해버렸다. 그렇죠. 그런 거죠. 이게 진짜로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했던 대처들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프랑스 시민들은 아, 프랑스의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정치권의 잘못이 크네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당선됐어요? 그런데 이 네. 사람은 그러니까 이 파리시장 후보가 된 사람이 아니스 비쟁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일단은 선거에서는 실패했어요. 아, 그래요? 네. 실패했다는 건 지금 1차 선거에서 지금 2등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득표율이 18.3%였고 3위에 머물러서 캠페인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캠페인 중단한다라는 것을 선언한 이후에 폭로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프랑스 정부가 사실은 1월 달부터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뭐 되게 못된 놈 아니에요? 알면서 지는 출마했어. 그렇죠. 근데 지금 프랑스 전역의 600여 명의 의사들이 국무총리하고 비전을 고소한 상태고요. 그런데 그러고서는 지가 지금 저 낙선했다고 승질 나가지고 그제서야 여당 탓하고 대통령 탓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이 비쟁이라는 사람이 의사 출신이라 가지고요. 그 코로나 사태가 되니까 다시 의사 활동을 하겠다 그러면서 현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크게 이야기를 안 하고는 있는데요. 이놈 저놈 다 못됐네요. 네. 맞아요. 저의 감상이에요. 이놈 저놈 다 못됐네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락다운을 실시하고 강도 높은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잖아요. 현재 정부가. 네. 그러니까 지지도는 또 올랐습니다. 아, 그건 저희가 지난 네. 시간에 배웠어요. 네. 이런 일에서는 보통 저 지지도가 올라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설문조사 기간마다 결과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지지도 상승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마크롱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처음에 그 락다운을 발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쟁 중에는 어때요? 뭉쳐야죠. 아, 그래서 네. 네,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야 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냈고 이 메시지가 결국은 받아들여져서 지지도 상승으로 이어졌지만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락다운 직전까지만 해도 마스크는 필요 없다.
쓰면 안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에 대해서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정부 실책에 대한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비등 사태까지 있었죠. 그러다 보니 그 현재 프랑스인의 72%가 정부의 코로나19 정책 투명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또 뭔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프랑스 시민이 믿을 게 정부밖에 없기 때문에 지지를 보내지만 수면 아래에 불신이나 불만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수의 국가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한국이랑 비교할 필요도 없이 위기 상황이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랠리 어라운드 플래그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위기 상황에는 내가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현 정부를 지지하는 지지세가 높이 나오는데 이거를 저 조사를 해보면 다만 지지는 입으로 해준다만 니들이 믿을만해서 그런 건 아니다라는 생각은 점점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프랑스도 그런가 보군요. 네. 그럴 때 파티에 나갔거나 축제에 나갔거나 그 락다운 하루 전날 이제 축제를 즐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불킥을 하기보다는 야 니네가 괜찮다며라는 생각을 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락다운이 지속되면서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프랑스인들도 이제 점차 조금씩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네. 사람들이 일단 위기를 닥치면 불안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숨겨왔던 모든 것들이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뭔가 혐오가 표출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뭐 한국에도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혐오는 많이 알려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의사나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의료인력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도 발견됩니다. 이게 왜 그 이탈리아나 미국의 경우에 뭐 미국은 좀 더 흉한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만 한국에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그 의료진에 대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원 이런 미담 사례들이 가끔 국내에 많이 나와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프랑스는 어때요? 네, 프랑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락다운이 시작된 이후에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창가로 나와서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해요. 이거는 이제 서로를 응원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고생하는 의료진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달하자 이런 뜻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름다운 모습은 있네요. 그런데 반면 그러니까 실제로 의사가 내 이웃에 산다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아. 프랑스가 워낙 지금 병원 감염이 많아요. 병원에서 사망하는 비율도 너무 높고 그러다 보니 의료진이 감염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 이웃에 의사나 간호사가 살아요. 그러면 내가 코로나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에 시달리게 되겠죠? 네. 이 사람들이 이 불안을 참지 못하고 뭔가 쪽지 같은 거를 써가지고 의사 집에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나가라. 그렇죠. 너 당신으로 인해서 같은 건물에 사는 우리가 코로나에 감염될 위험이 높다. 그러니 이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만이라도 제발 다른 곳에 가서 지내거나 이사를 가주면 참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우편함에 넣어두는 거예요. 상상 가능하지만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네요.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한두 번 보도됐던 적은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인들이 더 격이 높고 품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거는 다 방역정책의 실패 성공에서 나오는 부차적인 문제들이네요. 너무 고약해서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의료진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고 병원에서 감염이 별로 없다면 이런 일이 이렇게까지 생기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미디어에서도 소개된 사례긴 한데 저는 가까이는 제 지인이 또 응급구조사로 일하거든요. 제 친구가 당한 일이기도 해서. 그렇군요. 네, 사실 그 얘기 비슷한 얘기는 듣긴 들었었는데 그리고 이것도 사실 뭐 저희 방송 스타일로는 질문 안 해도 되긴 하는데 홍 박사는 이제 파리 한복판에 사니까 특히나 그 다른 문화권에서 온 양반들이 그 동네에 좀 살죠? 아 그럼요. 그렇죠. 네. 흉한 꼴 좀 당하죠? 예. 그런데 뭐 락다운이 시작된 이후로는 이제 몰려다니면서 지랄거리기 힘들어서 그건 모르겠고요. 그런데 대신에 이제 락다운 시작 전에는 네, 좀 있었죠. 그렇군요. 네. 네네. 프랑스 언론에서도 이걸 사회 문제화시키고 얘기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 인종차별 문제를.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다루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프랑스 사회에서
대해서는 이미 2010년대 초부터 계속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왔어요. 네. 하지만 보통 당시만 해도 아 농담 가지고 뭘 그러니 이런 식으로 넘겨버리기 일쑤였거든요. 아 사회의 인식이 바닥이군요. 그걸 따라오기엔. 그 예전 사립학교 때 생각나시는지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너무 중요해서 아, 모든 것이 농담의 소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프랑스 사회에서는 사회 전반의 문제제기가 없는 이상은 어떤 주제가 터부시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나치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이거는 그 비난의 대상이 되고 네. 흑인이나 혹은 다른 그 중동 쪽의 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하면 당연히 비난의 대상이 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저 프랑스에서 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뭐 알제리 사람에 대한 농담이다. 그러면 그거는 그럼 큰일 나죠. 오펜스로 받아들여지는데 네. 뭐 남해에서 온 홍소라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이거는 공식적인 사정은 아니지만 인터넷에서 이렇게 동의어 사정 같은 걸 찾아보면 네. 아시아의 동의어가 중국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아 그래요? 네네. 그리고 뭐 이건 영어권에도 있는 표현 아닌가요? 아 넌 지금 중국 말을 하는구나. 이 말은 즉슨 아 나는 너 말을 못 알아듣는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뜻이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너무 그 기존의 문화권에 그러니까 흡수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 문제가 코로나19 확산 전까지만 해도 크게 불거지지는 않았었어요. 아, 이게 그 엄청 심각하다는 역설이군요. 그러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 2월에는 파리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쫓겨난 적도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탔는데 아시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너 나가라. 시상해. 너 코로나잖아. 나가라. 이런 경우도 있었고. 와, 그거 되게 신기하게 지금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인종차별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야, 그렇다면은 이 정도로 사태가 커진 이 상황에도 여전히 인종혐오로 이 문제에 대한 위로를 찾는 프랑스인들은 상당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 4월 초에는 프랑스 뉴스 채널 BFM TV가 있어요. 네. 여기에서 중국의 코로나19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 장면을 보도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방송 실수가 납니다. 그러니까 앵커가 이제 묵념 장면이 이렇게 나가니까 자기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옆 사람한테 그러니까 속삭인 거예요. 저 사람들 포켓몬 장례 치르는 것 같아. 그거 저거 봐봐.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방송에 나가버린 거죠. 이 정도 수준의 상시적인 혐오 레벨이면 한국에서는 흔히 일베 취급을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이제 SBS의 그런 방송사고나 MBN의 그런 사고가 있었을 때 아, 저 회사 안에 일베가 있네. 찾아내세요. 하는 화가 난 사람들의 광풍이 불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복이 언짢을 때가 있어요. 굳이 왜 저걸 저렇게 열심히 사냥하려고 하고 집단화시켜서 싫어할까. 근데 그런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훨씬 수준 높은 거잖아. 이게 뭐야. 그 해당 앵커는 몇 시간 후에 아, 마이크가 꺼진 줄 알았습니다. 부적절한 발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긴 했는데 세상에. 이 사과는 충분하지 못했죠. 사과가 아니고 다시는 방송에서 보지 못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한국에서 난리 나요. 네. 아직도 잘 나와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네. 보통 사람들이 불안할 때는 여러 가지 불안을 해결하는 방식을 찾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불평할 다른 대상을 찾는 거죠. 아, 요즘으로 말하면 트럼프 모델이죠.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혐오가 그 예일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였던 다른 예는 김정은 사망설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 프랑스에서도요?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오보인 걸로 판명이 났지만 처음에 김정은 사망설이 터지니까 프랑스의 트위터, 이 트위터의 실시간 검색어가 관련 소식으로 넘쳐났습니다. 김정은을 그러니까 그렇게 뭐 네이버 뭐 실시간 검색어 이런 게 없고요. 다만 이제 트위터를 사용하다 보면은 지금 현재 가장 많이 검색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많이 트윗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보이잖아요. 네.
그 프랑스에서 김정은이 1위를 했습니다. 그렇게 인기가 많아요? 예. 네. 이건 뭐라 그래야 돼? 북뽕? 한 수년 전에 혹시 북류 네. 네. 수년 전에 프랑스의 유명 가수 바네사 파라디가 조니 데뷔랑 결별했을 때보다 더 열렬한 반응이었어요. 아, 톱스타의 이혼 소식보다 더 셌다. 김정은 사망설이. 네. 왜 그렇게 인기가 많아? 머리 스타일 때문인가? 근데 또 프랑스가 북한하고 크게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기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사회가 김정은 사망설에 이렇게까지 반응한 이유는 바로 조롱할 대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아, 일부 상관없는 세계의 광대군요, 광대. 그렇죠. 실제로 2002년 북한이 악의 축으로 알려진 이후부터 현재까지 북한 정권은 프랑스 사회에서 아무런 부담이나 고민 없이 비웃을 수 있는 흔치 않은 대상이에요. 아, 뭐 북한 정권이 어떻고 저쩌고를 떠나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세계에 독재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수많은 독재자 중에 북한의 독재자만큼 프랑스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인물도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중부의 아프리카의 독재자들을 비웃기에는 프랑스가 뿌려놓은 씨앗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는. 그렇죠. 북한은 상관없거든. 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감금. 감금으로 인해서 불어난 스트레스와 불안감. 이거를 해소할 씨들거리로 김정은만큼 각광받은 대상도 찾아보기 힘들 거라는 거죠. 아, 이게 지금 암담한 게 그 CNN이 이런 심각한 오보를 터뜨린 다음에 나중에 주워담는 척하면서 비슷한 후속기사나 추적기사를 많이 냈거든요. 대체 서양의 언론들이 왜 저러나 궁금했는데 장사가 됐구만. 그러게요. 심심한 사람들한테. 네. 네. 그 불안을 해소하는 다른 방식은 영웅 혹은 구원자를 찾는 거죠. 그렇죠. 프랑스에서는 한 의사, 한 박사가 구원자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마르세유의 지중해 질병연구센터에서 일하는 디디에 라울 박사인데요. 이 인물은 그 코로나19 치료제로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의 효용을 주장하는 인물이에요. 아, 하필 왜? 아니, 한국도 그런 시각으로 보는 소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은경 씨. 근데 정은경 본부장은 뭐로 봐도 그 유명세가 허명이 아니게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아직 효용이 확인되지 않은 약물 파는 사람이라고요. 실제로 말 그대로 판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몇 차례 연구를 했고 이 라울 박사의 연구가 뭐 의학 전문지에 실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아주 엉터리 뭐 뭐라 그러죠? 엉터리는 아닌데. 네, 그렇죠. 엉터리는 아니지만 지금 이 라울 박사가 문제는 라울 박사가 프랑스에서 뭔가 구원자로 떠올랐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하이드록스 클로로킨에 대해서는 네. 아직도 지금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쉽게 시사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제일 쉽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거 트럼프가 못 팔아서 한 달이에요. 근데 반응은 약간 그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개구충제 같은 신드롬이 있나 보네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연구가 제대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데 이 라울 박사의 제안에 찬동하는 측은 라울 박사를 영웅시하고 있어요. 물론 반대쪽에서는 연구 방법론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 약물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요. 아, 이러면서 또 음모론자들은 제약회사들의 음모론 같은 거 소비하고 있겠군요. 그죠. 뭐 이런 사람들을 황우석으로 만들어주고 뭐 이런.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격렬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정부가 개입합니다. 정부가 개입해서 라울 박사 손을 들어줘요. 네? 영웅을 제공을 한 거죠. 실제로 4월 9일에는 마크롱 대통령이 라울 박사가 있는 마르세유에 직접 찾아가서 지지를 보여주고요. 이 지지를 보여주는 이 장면이 TV를 또 타요. 아, 저 프랑스 4월 13일 연설. 그러니까 네. 락다운 해제를 발표한 이 연설에서 마크롱이 라울 박사를 또 언급하면서 위대한 과학자로 추켜세웁니다. 아이구야. 영웅이 나타났죠. 이게 지금 효과가 있으면 다행인데, 네,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에마뉘엘 마크롱은 정무적인 감각으로 이 사람의 손을 들어주기로 선택한 거군요. 국민들더러 여기에 좀 취해라, 당분간.
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최근 나얼 박사는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신이 근무하는 마르세유의 코로나19 환자가 줄어들고 있으며 올 봄 안에 마르세유 지역에서는 코로나19가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뚫린 입이라고 막 떠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남서부, 그러니까 프랑스의 남서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그 피해가 가장 적은 지역 중에 하나인 것은 맞아요. 그래도 의학 전문가면 언제든지 또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을 자꾸 떠들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안 한 것은 아닌데 언론에서 가장 많이 주목해서 퍼뜨린 것은 올 봄 안에 마르세유 지역에서는 사라질 수도 있어. 아, 이 이야기인 거죠. 어딜 가나 언론은 치질 같은 역할만 하는군요. 지금은 이제 그래서 이 과학자가 지금 RT뽕을 타고 크고 있는 거군요. 아... 결국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한다면 마크롱 대통령 역시 단호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린 탁월한 리더였다라는 평가를 받게 될 거고요. 무슨 소리야, 도박쟁이지. 그렇죠.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마크롱 대통령 역시 책임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지만 저는 어떻게든 네. 피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그럼요. 왜 전문가는 날 말리지 않았느냐라고 한마디 하면 되는데요. 이 망할 야바위꾼에게 속았다! 라고 하겠구나. 아, 알겠습니다. XSFM입니다. Bluetooth, headphone, speaker, Sony, Monster, Wireless, Join the Freedom, XS Mall, JJL, speaker, Charge 3, Bluetooth, speaker, Go, Clarity, HDBT, headphone, Bluetooth, Sony, JBL. Meet the speaker. Join the freedom. Access Mall. 안 괜찮으시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르핀이라면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관절 건강엔 무르핀이니까요. 투쓰리에서 케어로스까지 XSFM과 함께한 5년 빅그린이 자연에서 해답을 찾아갑니다. Big Green. 건강한 변화의 시작. 빅그린 헤어케어 시스템. 저희들은 지금 파리에 있는 홍소라 박사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물론 뭐 저 홍 박사도 그 우울이 는다거나 스트레스가 늘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파리가 사람 못 살 곳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요. 그럼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 한국에 있는 우리가 듣기에는 이렇게 힘들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 이 힘든 홍소라 박사를 한 시간만 더 데리고 저희가 잠시 후에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네. 네. 홍 박사 하루 동안 대기하시고요. 아, 박사님. 그 우리나라 부산 경성대에 네. 마크롱이라는 마카롱집 생긴 거 아세요? 아, 홍 박사도 RT 받으려면 그거나 RT 하세요. 네. 저희들은 내일 오후 3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세민 에디터하고 윤승균 PD였습니다. 홍 박사는 계속해서 전화를 붙들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내일 다시 뵐 때까지요.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